LH의 경우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그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LH 역시 GS의 그 부실 시행으로 인한 그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뭐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더 확실한 답변을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지만 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인천금단 지하주차장 붕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GS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후에 이게 갑자기 GS가 돌변해서 자신들 책임을 자꾸 줄이는 데만 급급하고 턱없이 부족한 어떤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채 실질적 구체적 마련은 등한시에서 입주자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입주 예정자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계약상 PPT 한번 떼봐요. 계약상 보상인 입주지체 보상금과 그 다음 주거비 지원, 그 다음 중도금 대입 면제, 크게 이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LH에서는 입주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GS에서는 2, 3번, 즉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입 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LH가 부담하는 입주지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LH의 경우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그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LH 역시 GS의 그 부실 시행으로 인한 그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지원비 보상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행스럽게 그 광주 화정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뭐 부당하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은 빨리 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 GS에서 저희 LH에서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는 5년간에 대한 지체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서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그 고통을 감안해서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GS건설이 부담해야 되는 중도금 대입 면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부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이 보상안에 대해서 LH나 GS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국감 첫날부터 우리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국감 첫날부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좀 빨리 해서 종합감사 때에는 반드시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 참 메이저급이 되는 이런 건설회사가 대국민 사과할 때는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검토니 이런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분양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대국민 기만 행위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토록 LH가 적극 협의하고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구 경북 공약 1호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아닙니까? 그죠? 예. 지난 6월 26일 날 우리 대구에서 사장님께서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신규 사업 부채 비율이 제외되면 SPC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업이 6월 26일 날 예, 재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예, 또 예. 부실 이용 기간으로 지정이 돼서 208%까지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부채 이런 비율이 부분이 제외되면 예. SPC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 대답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가 9월에는 보면 사업성 확보 또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을 또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모든 어떤 사업들이 여태껏 LH 사업 시에 전부 이런 식으로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사업은 하지 않았더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사업을 그 이행을 할 때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연이 생각할 때는 과연 LH가 SPC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를 완전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건지 LH의 정확한 의사는 어떤 것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공기업의 업무와 기능을 좀 망각하고 이런 이런 조건만 제시해서 시간을 끈다면 대선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정 과제 이행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말로 대구 경북 지역의 뭐 100년 청사진을 그리고 또 모든 510만 시도민이 정말 이거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고의 사업은 신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LH 사업 참여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본회의에 좀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의 경우에 입주 지체 보상금은 그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LH 역시